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0월 25일 시작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자, 출국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맞죠? 네. 우리 이 방송 나갈 때쯤 이미 비행기 탄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방송에 나갈 땐 그렇겠네요. 네. 네. 주권방송에서 최초로 미국 현지 취재를 갑니다. 두둥.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상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방송 언론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편에서만 그래요?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 맞나요? 왜 이렇게 길어? 이리 맞나? 네. 방미 그래서.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 줄여서 네, 네. 방탄 청년단입니다. 네. 아 발음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 처음에 방탄 청년단이라 그래가지고 방탄? 방탄 청년단. 아 근데 이게 진짜 인기가 있는 게 제가 다음에다가 방탄을 딱 쳤어. 네. 소년단. 방탄 청년단이 먼저 나오던데? 소년단이 안 나오고요? 뭐야 이거? 오. 아니 모르겠어. 근데 방탄 청년단이 또 따로 있었어요. 아 원래? 네. 아, 다른 프로그램에 또 있었더라고요. 아 이런 패러디가 돼버렸네. 네. 아니, 패러디가 이번 아니고. 이 방탄 청년단 덕에 전 처음으로 방탄 소년단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아니 예전에 우리 그 라디오 반민특위 할 때 첫 그 게스트 진행자 네. 강빅분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거의 결혼식에 방탄 소년단 왔었어. 진짜요? 응. 그때 아니에요. 초창기에 아니야. 맞아. 방탄 소년단이 왔다는 거죠. 진짜 방탄 소년단. 어, 진짜? 초창기에 막 뜨기 시작할 때? 뜨기 저기네 전에. 아 뜨기 전에. 걔들 소년공화국 애들 아닌가? 그런가? 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로는 방탄청년단 아니야? 네 소년공화국. 죄송합니다. 아, 네. 그 아이돌만 나오면 다 방탄소년단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소년은 소년이네. 뭐 남자애들 이쁜 애들 뚜루루 나와서 춤추면 네, 소년은 소년이었네. 네. 자 그래서 아니 그 청년단이 가는데 우리가 동행 취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김혜민 기자를 파견. 파견했죠. 네. 파견합니다. 거의 뭐. 몇 시간 후면 이제 비행기 탈 텐데 처음 가시죠? 네, 미국 처음 갑니다. 네, 와 좋겠다. 그래서 미국 처음 가요? 예. 어, 그러구나. 또 자랑하려고 그랬지. 아니 뭘 또 자랑을 해? 독일 가봤어? 미국 가다 테러 분자로 몰려가지고. 자, 25일 날 가가지고 11월 1일 날 네. 돌아오는 일정인데 뭘 취재합니까? 네,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뉴욕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UN 본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UN 본부에 가서 기자 신청을 좀 해서 대변인이나 아니면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좀 시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분들이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이제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하겠다 이런 고민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어쨌든 이 네 개의 나라가 지금의 한반도 문제의 그런 핵심적인 나라잖아요. 여기 대표부들을 쭉 방문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시도할 계획인데 일단은 메일은 또 보내놨고 다 읽으셨어요. 오. 네, 읽긴 다 읽으셨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그 한국 대표부는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전화를 드렸더니 아, 메일은 받고 관계부서에게 연락은 했다. 근데 아직 답이 없는데 오늘까지는 꼭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답이 없으면 또 전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알겠다 했는데 아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전화하는 게 왜냐면 밤 11시에 전화를 해야 돼요. 아 그쪽 근무 시간에 해야 되니까 11시 시간이 더 늦거든 거기가. 네. 밤 11시부터 해야 뭐 오전 9시 정도 돼서 네, 네. 예. 그래서 그 새벽에 연락을 해야 되는 이게 있어가지고 전화가 그리고 또 이제 혹시 중국 대표부는 중국말로 받지 않을까 전화를 설마 아, 안 해봤어야지. 네, 네 근데 이제 한국 대표부는 제일 처음 영어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제가 뭐라 뭐라 하니까 한국 사람하고 연결시켜줬거든요. 한국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영어로 쓰지 않나? 네 영어를 쓰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네. 러시아 말 하나 알고 가야겠네 그러면. 네, 뭐. 아니 근데 아까 안녕하세요 한국, 정도. 미국, 중국, 러시아. 네. 그럼 근데 동북아 정세 핵심은 북한이잖아요. 네, 북한 대표부까지는 좀 가기는 저희가 이제 그 겁났구나. 네. 솔직히 말합시다. 겁났지 뭐. 네, 몸을 살리는 일은 안 되는데. 네, 기사 저희가 정신, 네. 국정원에 신고하고 접촉 신고를 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네.
뭐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에 기회 됐을 때 북한 대표부를 좀 그렇지. 그래야 미국 또 갈 수 있지. 다음 기회 언제? 뭐 국정원 해체되고 국거법원 철폐되고 나중에? 아니 어제 네. 딱 보니까 그 최선희 국장을 단독 인터뷰했다고 JTBC가 보도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 JTBC도 그 국정원에 접촉 신고서 내가지고 통역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작전 좀 짜가지고 네. 정식으로 해서 북한 대표부 대사를 인터뷰해야죠. 네. 미국 또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가지 뭐. 아, 비행기 값 비싸, 이게. 아유. 60만 원이 넘던데. 비행기를 사자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 타고 가자는 건데, 뭐. 그래서 취재비 좀 모금해가지고 또 갑시다. 그래서 그 네 개 나라 대표 대사 네.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네, 기본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행진이나 뭐 샤우팅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 지나가는 이제 미국인들한테 트럼프나 이런 대북 제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 동포들 인터뷰도 좀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진보 단체들의 인터뷰도 좀 준비돼 있어서 그런 것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워싱턴으로 가면은 워싱턴에서는 이제 백악관. 일단 트럼프를 일단 만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만나서 네. 너 왜 굳이 한국에 오려고 하냐. 네. 너 오는 거 좀 오바다. 어. 너 좀 약간 쪽팔릴 수도 있고 네. 너 사실 오면은 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은근슬쩍 협박도 하면서 트럼프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 국무부 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미 의회의 공화당 라인인데 그 외교위원회 위원장 상원 외교위원장 네. 쿠커 쿠커라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좀 만나자 오. 이렇게.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능할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가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미국의 최대 후원자 있잖아요. 광고낸 사람 트럼프 탄핵 광고낸 사람 레리 플린 그 사람 말고 따로 있어. 최대 후원자 있어요. 아, 민주당 최대 후원자인데 이 사람이 워낙 답답하니까 혼자 그냥 광고를 냈다는 거지. 걔가 저기 뭐 코리아의 주권 방송 인터뷰해 줄까? 우리 사우스 코리아 빼고 코리아로 합시다. 그러면 이게 사우스인지 노스인지 헷갈릴 거 아니야. 받아줄 수 있어. 아니 트럼프 탄핵을 원하는 언론사 하고 이제 인터뷰 하면 네. 되지 뭐. 네. 네 뭐. 우리도 좀 후원해 줄 수 있을까? 네, 어쨌든 네. 뭐 그런 분들도 좋고 이제 LA 또 넘어가서도 민주당 의원들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고 그 연결을 좀 시켜 주시더라고요. 동포분들께서. 그래서 민주당 의원? 의원님 어느 의원? 의원? 주의원? 네, 뭐 네. LA 쪽이라고 하셨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뵙고 해서 인터뷰를 쭉 이제 한번 가면 뵐 수 없는 한번 직접 가지 않으면 뵐 수 없는 분들을 좀 만나고 그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오고. 아니 최근에 홍준표가 미국 의원들 만나러 가잖아. 어디 갔죠? 예, 대기실에서 홍준표 만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면 언제? 바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네. 어 네. 발정제, 바로, 오 홍준표 아니야 하지 말고 보는 순간 바로. 네. 아니, 오늘 제가 페이스북 딱 보니까 고은광순 선생님이라고, 네. 그 동화 운동도 하시고 최근에 평화 어머니에 네. 하시는 네. 분이신데 이분이 계속 페이스북 올리시거든요. 그래 연재를 올리시는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미국에서도 탄핵 서명 공식 무슨 시작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 방탄청년단? 여기도 국내에서 또 미국 간다고 청년들이 한미 탄핵 동맹 또 얘기하시더라고. 네. 우리가 방송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뭐 보신 것 같아요. 한미 탄핵 동맹 괜찮아. 그래서 그분이 그 정도 얘기하실 정도면 이게 분위기가 지금 막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이번에 가는 거 핵심은 사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탄핵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 교육하러 어떻게 하면 탄핵이 된다. 네. 이거 아니에요 핵심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행진할 때마다 그 촛불 그 옷을 입고 하려고 합니다. 촛불 옷?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그 할 수 있었던 우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촛불 항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촛불 항쟁을 수출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초도 촛불 수출해야 되지 않을까? 초도 뭐야? LED 뭐야? 임피치야? 뭐 네, 임피치. 그러면 딱 써요. How to impeach Trump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네. 한국에서 왔다고. 아, 네. 그런 박근혜의 것... 경험. 뭐. 예. 그러면 미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네. 아니 그래서 저기 초하고 LED 초 있잖아요. 형 뭐 잔뜩 갖고 가서 팔자고 이거. 아니, 개당 만 원. 10달러. 한국에서 온 초라고 얘기해. 이것만 키면 탄핵이 아니라. 초라고 얘기해. 이게 그냥 초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것만이 탄핵시킬 수 있다. 저 영상까지 이어가 봅시다. 그럼 혹시 미국에 있는 뭐
탄핵을 바라는 단체들이나 뭐 시민 단체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말고. 네. 그런 데하고도 혹시 뭐 만날 계획 있어요? 근데 만나면 좋겠어서 네.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많이 날려봤는데 다들 답이 뭐냐면 후원해라, 돈 내라. 이런 답들만 보내주셔가지고 역시 자본주의의 메카다. 우리 보고 후원하라고요? 네. 아니 우리한테 후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만나준다는 거요? 약간 로봇인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아 자동 답변. 예. 아. 그래서 뭐라 뭐라 얘기했더니 땡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원해줘야 된다. 뭐야 지금? 기승전 후원. 그래서 아 이 라인으로는 뭐 이렇게 컨택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이제 결론을. 네. 아니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트럼프 트윗 저기 좋아했어요? 팔로우? 네, 저희가 이제 트위터를 일단은 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파가지고 이제 유명 인사들한테 쭉 보내는 걸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아직 그 세 명 남겨놓고 있습니다. 누구? 힐러리랑 이제 버니 샌더스랑 그다음 트럼프는 남겨놓고 있어요. 왜? 오. 네, 뭐 그냥 아, 트럼프는 미국 가서 하세요. 막판에 네. 이제 딱 트럼프한테 트윗 메시지 가능하죠. 네, 그렇죠. 드릭 메시지. 네. 그거 하면은 직접 진짜 만나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의 성격상 햄버거 먹으면서 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햄버거는 저희가 쏩니다. 어? 트럼프는 저 햄버거 먹어도 한 100만 원짜리 먹겠지. 와, 설마 그 미국의 이상한 돈도 없는 이런 애들이 먹는 걸 먹겠어요. 아, 그래서 좋네요. 우리가 역사적인 동행 시대를 하게 되는군요. 네. 하여튼 네. 뭐 돈 비싼 돈 들여서 가는 만큼 최대한의 많은 성과를 내고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서 경비가 있잖아. 네. 그 경비를 미국의 체제 시간으로 나눠. 네. 그러면 대략 한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는 또 치게 되나? 얼마 정도 치지? 그 정도 들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시간당 3만 원.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다녀야 돼요. 알차게 예. 보내라 이런 알차게 건가요? 보내라. 네. 아니, 꿈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한 시간 잠을 자면 3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야죠. 밤에는 편집하고 낮에는 취재하고 와 멋있네. 네. 네. 그 주변에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무슨 탄핵을 미국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굳이 한국에서 날아가서까지 탄핵을 주장하고 우리는 52번째 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동맹이니까. 그래서 동맹국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가만 보게 생겼냐고. 당신은 동맹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아니 그 준비하는 기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죠. 왜 네, 굳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탄핵 운동을 하냐? 네 그런 얘기들을 동포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미국의 동포분들이. 네, 미국 동포분들이 우리가 살 텐데. 구호가 좀 부담된다. 탄핵은 너무 세다? 아니 거기 미국 내 분위기가 그렇게 많지 않나 보네 아직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할 수도 있다. 뭐 대북 제재 반대라든가 한반도 평화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뭐 그 미국 내 여론이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탄핵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연대를 한다는 측면 진보적인 그런 미국인들의 활동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이 탄핵 위기에 계속 몰리면 몰릴수록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미국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구호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지지 하고 지지 연대하기 위해서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인들의 진짜 트럼프가 딱 당선될 때 그때 대학생들 저희가 이제 워싱턴을 가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워싱턴 DC의 주된 대학 주로 그 메인 대학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생들이 그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 순간 가서 시위를 진짜 크게 했더라고요. 오, 네. 취임식장에 가서 학생 운동이 예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있었고 전국 26개 도시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교사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트럼프 너는 not my president라고 해서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구호를 외쳤던 그런 그 수많은 그런 애국 적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나라는 생각하는 그런 미국인들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는 만큼 트럼프 탄핵 구호도 같이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좋다. 그게 매우 의미 있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방송한 적 있잖아요. 한미 탄핵 동맹 결성하자 했던 거예요. 그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게 세계적인 요구 같아요 지금 3차 대전을 막기 위한. 그렇죠. 전 세계인의 그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실제 트럼프 탄핵을 요구한 시위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벨기에에서. 네, 벨기에에서. 네. 그러니까
벨기에는 미국 아니잖아요. 네. 근데 탄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 대통령 탄핵을.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할 거잖아요. 네. 그걸 하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또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파톤 터치해가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돌아가면서. 야 이거 대한항공에서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많이 타고. 돈 좀 된다 이거. 자, 그 페이스북 댓글이 엄청 달렸던데. 네. 주로 무슨 내용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 왜 북한의 그 뭔가 핵실험이라든가 그다음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고 왜 미국한테 제기를 하냐, 유엔한테. 그게 애초에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댓글을 보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 드디어 이제 제가 관심 받는구나. 그렇지, 목풀보다 악플이지. 네, 일명 이제 관종이라고. 정치인 이제, 기질이 네. 있는데. 제가 사실 그죠? 정치인들도 악플이 진짜 목풀보다는 네, 악플이죠. 목풀보다 무조건 좋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거 한번 댓글 한 천 개 채워볼까?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재밌게 좀 하다가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많이 돼가지고. 아, 이거 너무 힘들다. 너희는 도대체 밤 잠도 안 자냐. 이런 마음으로 좀 중단을 한 상태인데, 어쨌든 그 분들이 댓글 다시는 보면서, 아, 지금의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진짜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물론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을 하고, 뭐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뭔가 한반도 긴장을 뭔가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애초에 시작이 된 게 뭐냐면 북한 2012년도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죠. 2012년 오바마 네. 당선됐을 때. 네, 취임했을 때. 네. 근데 아.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본격적인 그런 제재하고 뭔가 발사 실험하고 핵실험하고 이런 수순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북한 입장이어도 진짜 어이가 없다. 다른 나라 인공위성 발사하고 한국도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재는 네. 안 하는데 왜 유독 북한에만 그렇게 하냐.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제재라든가 이런 뭔가 북한에 대한 협박 자체가 오히려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고, 심지어는 솔직히 모든 나라들이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가난하다. 북한은 못 산다. 근데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 경제 제재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결국은 그런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린애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네. 타임아웃.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 제재를 하냐. 이 유엔이라는 단체는 국제기구로서 인권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기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나 네. 이 사람은 정말로 미국 대통령도 더 마찬가지였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진짜로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입장으로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말씀 되게 좋고. 근데 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북한 보내 달라, 취재하고 싶다. 그럼 되지 뭐. 아, 예. 북한도 가면 좋다고 생각하고 네. 네. 우리는 북한도 취재하러 가는 거잖아. 네. 북한도 가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자, 그래서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떠날 텐데 네. 우리가 한 열흘 정도 기간이에요. 근데 가는데 거의 하루 반 걸리잖아. 하루 반이나 걸려요? 아니, 중간에 그... 경유해요? 네. 아. 14시간씩 타요. 네. 아, 비행기 싼 거. 경유해서 가요? 네. 네. 찾았구나. 그래서 최대한 아껴가지고 지금 가는 거고, 가서도 뭐 풍찬 노숙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후원 계좌 만들었잖아요. 취재 지원비 마련을 위한 뭐 후원 계좌를 한번 열었어요. 그렇죠. 네. 홈페이지도 달려있고, SNS도 했는데 한번 불러주시죠. 아, 잠깐만요. 아, 잠깐 그 있다. 자,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501-77975 주식회사 주권 방송. 네. 페이팔도 있어요. 외국에서 아. 해외 전 세계에서 후원을 네. 해 주셔야 한다. 더 615tv@gmail.com. 네. 여기로 보내 주시면 벨기에에서 됩니다. 많이 들어와. 아, 벨기에에서. 네. 아, 그리고 이게 네. 그 어쨌든 일베 보니까 일베에도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베에서 많이 일베 사이트에 예. 네, 많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아주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TV 조선에도 나오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미국 TV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NBC, 네, CNN 뭐 이런 거. 이런 데서 공안하게 많이 얘기해서 싫으면 $18을 입금하라고. 그래서 일단 보도자료는 좀 다 보냈는데,
근데 일단 뉴욕 타임즈에 저희가 기고문을 보내면 좀 실어줄 수 있는 라인이 좀 있다. 아, 라인. 야, 네. 미국에 이미 라인이. 아니, 네. 뉴욕 타임즈에 기사를 실린다고?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심도 깊게 써야 되는 고급 언어를 좀 고급 영어를 좀 연출해야 되는 네. 지금 상황이 놓여 있다. 네. 네. 아니, 좀 민중적이고 토속적으로 써봐요 한번. 아니 근데 일단 영어 문법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단의 활동을 동행 취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독점 취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활동 영상을 사용하려면 네. 우리한테 허락을 받거나 돈을 내야 되는 야. 그런 거죠. 그래서 단독 취재, 독점 취재가 되는데, 그 현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인터뷰 취재 이런 것들 영상을 최대한 뭐 온라인 상황이 되는 데만큼 우리가 받아서 곧바로 보도를 할 거니까요. 저희 보도를 유심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한테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네. 방탄청년단을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왜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가서 저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만큼 더욱 시급 3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네, 청년답게 네, 기지를 발휘해서 활동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잘 다녔죠. 건강하게. 파이팅입니다.